전화가 가잖아. 에? 역시 우리 뽀송이야. 응, 잘 견디고 반드시 이겨낼 거야. 뽀송이가 어떤 녀석인데? 세상에 너랑 뽀송이 단 둘뿐인데 내 엄마 아버지도 저기서 지켜보면서 그렇게 야속한 일 하겠냐? 엄마 아버지는 믿어. 우리 뽀송이를 믿고.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나. 많이 미워하고 의심했었어요. 네 아버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을 거야. 내가 엄마하고나 미워하지도 마. 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는 걸까요? 엄마 때문에 아빠 미워했었고 이제는 그 사람이 미워요. 실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 내 의지나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미 수습할 수 없게 벌어지는 거지. 내가 처음 전사가 되었을 때 나사나를 잘못 돌려서 비행기 사고가 날 뻔한 적 있지. 아, 그때부터 나사를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 진땀이 나구네. 김생 부장도 아마 그 사고 지금껏 비행기를 타면서 한 번도 변화한 적 없었을 거야. 또 사고 나는 건 아닌지 누군가가 또 다치거나 죽는 건 아닌지 뭐 항상 긴장하고 마음 줄어설 테고 앞으로도 쭉 그렇겠지. 그럼에도 김성 기자는 하늘을 알고 있잖아. 만약 내가 사고를 냈다면 그 친구처럼 용기 있게 일하지 못했을 거야. 김성 기자 지금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 거야. 네 어머니 아버지도 네가 김인상 기자와 함께 멋있게 하늘을 나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실 거다. 오빠! 오빠, 정말 나 보기 싫구나? 이해해.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오빠가 알아주길 바랬어. 나 곧 떠나. 오빠 옆에 이러고 있으면 오빠가 평생 나 안 볼 것 같아서. 앞으로는 동생으로만 잘 부탁해. 넌 언제까지나 내 동생이었어. 저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고요.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이세요. 혈소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외래 방문해서 상태도 체크하시고 혈액검사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이상 증후가 보이면 바로 병원에 오세요. 라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잘했어. 빨리 나와서 팽이.